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주목할 종목으로는 JO, SFA 반도체, 한양디지텍, LNF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JO인데요. 동산은 CNT 도전제의 원재료인 CNT 파우더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CNT 도전제의 성능은 전도성이라든지 소재 특성 이런 것들이 CNT 파우더가 결정을 하는데요. 이제 영업 마진 같은 걸 비교해 보더라도 도전제를 하는 기업과 CNT 파우더 하는 기업들은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CNT 도전제 쪽의 시장의 핵심은 CNT 파우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도전제는 이제 전자의 통로 역할을 하는 이차전지 필수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기차 주행 거리를 증가시키고 충전 속도를 향상시키고요. 배터리 수명도 증가시키고 배터리 안전성도 향상을 시켜줄 수 있는 만능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탄소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높은 기술 장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안정적인 양산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향후 LFP나 하이니켈 양극재 쪽에서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미드니켈 양극재는 현재 카본 블랙이 들어가지만 하이니켈에는 CNT 도전제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점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서 LFP 양극재 채용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LFP 같은 경우는 삼원계에 비해서 이온 전도도나 전기 전도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품질의 CNT 도전제를 채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첨가하는 비중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목해보실 만한 종목 SFA 반도체인데요. 최근 DDR5 수혜주가 주가가 좋죠. 이 회사는 올스타트 쪽에서 DDR5의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가가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목해보실 만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후공정을 위탁 생산하는 올스타트 업체고요. 삼성 비중이 가장 큽니다. 작년 기준 메모리 비중이 84%이기 때문에 업황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좀 눌려있는 상황인데 뭐 하반기부터 가동률 점차 높여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 회복을 기대해볼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하반기부터 세트업체 재고는 정상 수준까지 근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도 DDR5 수혜를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3분기 출하량 기준 DDR5 비중 15%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여기다가 삼성전자가 지금 반제품 재고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업사이클 감안할 때 이 회사에서 패키징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동사에게는 초과 수요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이 크게 주목하지 않을 때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